여기는 팔레르모의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부치리아 시장입니다. 분위기 좋지요? 낮에는 시장인데 밤에는 오 이렇게 변해요. 이야 분위기 끝내주는데? 네, 근데 저는 저기 가는 게 아니라 딴 거 갑니다. 저기 뭐 연기 보이죠? 연기 있는 데 갑니다. 저렇게 연기 나는 건 뭘 굽고 있는데 굽는 게 기름이 많다는 거죠. 그렇지. 제가 찾는 건 저겁니다. 분위기 끝내준다. 팔레르모의 명물을 먹으러 왔죠. 맞지 이거지. 스티키올라. 그렇지. 와. 곱창구입니다. 곱창구. 스티키올라. 에, 퀘스토. 퀘스토. 아, 비라 모레티. 맥주까지 성공적으로 주문했습니다. 우와. 자꾸 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싶죠? 이 냄새가 향수보다 더 좋아. 아, 제가 주문한 건 스티키올라라고 소곱창 구이하고 그다음에 이 파를 삼겹살로 이렇게 말아 놓은 거. 그다음에 요거는 소고기인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. 그렇지. 나왔습니다. 오, 맛있다. 레몬 뿌려서 왔다 곱 좋다. 아니 어떻게 곱이 이렇게 많이 들었지? 곱이 되게 많이 씹히는데 연합니다. 이 스티키올라는 사실 지금은 소곱창이지만 이게 송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내장으로 이렇게 굽는 요리를 스티키올라라고 한답니다. 맥주보다 소주가 어울릴 것 같은데. 우리 곱창하고 약간 다른 거는 곱창 손질을 거의 비슷하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곱창 손질할 때 지방 그 막을 갖고 이렇게 치신 감아 갖고 약간 희한하죠. 구워놓으면. 근데 우리 곱창이랑 똑같습니다. 전 세계 내장 음식 똑같은 거예요. 맛있기로 하면 그런 거 같아요. 그런가? 이모티노 만져봐요. 야 이것도 한국 있는 음식인데 삼겹살 파마리. 요거는 소고기를 펼치고 안에다가 프로슈토하고 치즈하고 야 이거 맛있다. 아 견과류 같이 다져갖고 넣어갖고 말은 어 맛있다 이거. 아 이건 맥주 맛 그게 아니라 이거 딱 각이 소주 각인데.
아니 올리는구나. 맛있는데. 이건 뻔한 맛이겠지. 삼겹살 파마리. 아니 레몬즙이 눈에 띄었어. 눈에 들어갔어. 눈이 소독됐어. 맛있다. 이 삼겹살 파마리가 여기 말로 먹고 마셔라래요. 먹고 마셔라. 그래서 그런지 술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, 레몬하고 이렇게 구이가 잘 어울리는. 이거 빵이랑 먹어도 맛있겠다. 한국에서도 곱창 먹으러 갈 때 레몬즙 가져가서 뿌려 먹어봐야겠는데. 정말 내장 음식은 실망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. 이게 사람마다 내장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성인식 비슷한 거? 나이를 들면서 어른인 척 하거나 약간 맛을 아는 척 하려고 하면 뭔가 내장을 거쳐야 되는, 왠지 미식가 내장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 내장을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걸 시작을 했는데, 그렇게 먹다 보니까 결국은 내장의 맛에 빠져서 네, 어느샌가 내장을 찾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. 근데 내장은 진짜 못 끊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꼭 그래서 해외여행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을 내장 요리 잘하는 뭐 스튜나 국이든 찌개든 아니면 조림이든 꼭 찾게 돼요.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내장을 잘하는 집을 찾다 보면 다른 것도 잘해. 오,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더 많아지네. 내가 너무 일찍 왔었구나. 하여튼 순기능입니다. 시장이 이렇게 밤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바뀐다는 건, 이게 밤에 오면 누가 시장인 줄 알까.